저희 CNB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더 자세히 전달하고 소통 중심의 뉴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CNB 쇼터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대진 대전광역시 볼링협회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볼링협회 회장 김대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볼링하면 저는 대학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때 좀 붐을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도 다시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많이 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볼링협회가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볼링협회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광역시 볼링협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989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엘리트 선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의 동호인 관리와 대회 개최를 통하여 볼링을 전 시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여 생활체육의 실천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시민사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10년 넘게 볼링협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볼링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이 협회장까지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에 볼링이라는 운동을 접하면서 볼링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생활하던 중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회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자원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신 것 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전 볼링협회 SNS를 살펴보면 이 생활체육 대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볼링협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동호인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이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전광역시 볼링협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생활체육대회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 때마다 100여 개의 팀들이 참가하여 시합에 임하고 있고요. 현재 볼링협회 카페에 등록된 클럽은 600여 개의 클럽이며 동호인 수는 1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 그래서 전국대회 출전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볼링 클럽이 아까 600여 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호인 수만 13,000여 명이면은 규모가 좀꽤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전 시민들의 상당수가 볼링을 또 좋아하고, 또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볼링이 인기를 끌수 있었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을 들수 있을까요? 그렇죠. 볼링의 매력이라 하면 우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계절 실내 슬포츠라는 것이고요. 또한 남녀노소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볼링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볼링공을 굴려서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넘어뜨리는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그날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대학교 때, 한, 볼링공이, 지금처럼, 지금 가져오신 볼링공처럼 이렇게 멋지진 않지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볼링도 가지고 오셨는데, 볼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 볼링공의 숫자가 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볼링공의 이 무게는 파운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1파운드를 약 454g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볼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5파운드 볼링공의 경우 약 7kg 정도의 무게입니다. 파운드에 따라 핀을 때리는 힘이 달라지기에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동호인이라면 대략 15파운드 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링은 멘탈 스포츠입니다. 본인만의 자세와 투구법을 연습하여 누가 더 집중하여 공을 잘 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15파운드 한 7kg 네네. 정도는 남자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럼 여성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그 무게의 공을 굴리나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사람들은 똑같이 14에서 15파운드 치는 여자 선수들도 있고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파괴력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대략은 12파운드 정도에서 13파운드 그리고 이제 좀 연약한 여성분 같은 경우는 8파운드에서 10파운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따지면 16파운드라면 쌀 한 가마 무게입니다. 아, 쌀 한 말 8kg. 한 8kg 정도?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굴러가면서 10개를 뚫었을 때는 상당한 그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볼링은 생활체육으로 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또 프로로 전향을 해서 활동한 선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소개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볼링은 조기 교육이 아니더라도 프로에 입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볼링을 시작하여 실력을 갈고 닦아서 프로로 전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토네이도 볼링클럽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승섭 프로, 문경호 프로, 최원영 프로, 김수영 프로, 백인훈 프로, 그리고 황유하 프로 등이 동호인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프로볼링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제 105회 전국 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대전시 대표로 출전하는 그 선수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달권에 근접한 선수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저희 시는 대전시청 일반 여성부 그리고 여자 배제대학교 여성 여대부 그리고 충남대학교 남자팀 노은고등학교 둔산 여자고등학교 등 다섯 개 팀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직전에 출전하게 된 제43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서 대전시청이 종합 우승을 가져오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개인 메달보다는 네. 단체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 시합에서 대전시청 정혜리 선수가 개인전 1등과 노은고 조용준 선수가 개인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체전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제대 여자 선수들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좀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볼링이란 무엇일까?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볼링은 저에게는 뭐 생활이며 운명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그 볼링을 즐기고 좋아하던 저이기 때문에 볼링 동호인들의 바램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마주하였지만 누구보다 더 볼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운명을 마주한 사명자라고 네. 제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CNBC 시청자와 또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날씨에 영향 없이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실내 스포츠입니다. 가까운 볼링장을 찾아 가족,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볼링 생활을 즐기시고
생활의 활력을 찾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볼링이 생활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협회 임원들 역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전볼링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볼링과 관련해서 여러 그 많은 내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생활체육 실천으로 건강은 물론이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